오늘 김대영 씨를 모신 이유는 네. 저희가 요즘 국방 관련 핫 이슈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요즘에. 뭐 사드 관련도 있고 우리 찬주 형님도 있고. 아,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사드 관련돼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 여기서만 제가 터는 건데. 네. 또 이제 중국에 또 아니 여기서 털지 말고 나한테 털어줄래? 내일 기사 쓰게. 아니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이제 물고 오신 분하고 또 이제 마포에서 양꼬치를 돌려가면서 아 진짜 그러면 양꼬치의 칭따오? 궁금한 거 두 가지. 네. 중국 사람들이 그 요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보복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정말 사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역적으로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북 지역이나 베이징에 계신 분들 약간 좀 그런, 왜냐면 과거에 네. 이제 항미원,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라죠. 그래서 이제 참전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네.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약간 좀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싫어하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참 아이러니해요. 저 미국 네. 역했을 때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네. 미국 친구들. 약간요. 한인타운에서? 네, 중국 친구들 많아서 네, 유학생들 되게 많아요, 중국 유학생. 돈도 많아요, 나가시는 맞아요. 분들, 부자들도 많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중국도 아 이거를 이제 물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출구 전략을 이제 좀 베이징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제 참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한중 간에 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19대 전당대회가 있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교체기 비슷하게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산당 같은 경우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럼요. 인사가 사실 이게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로 큰 인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